안녕하세요, 포세븐입니다. 그동안 안드로이드가 없어서 제가 아이폰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동안 이 게임을 제가 못했어요. 그러니까 녹화가 안 돼서, 화면 녹화가 안 돼서 아이폰은 그이 모비즌을 지원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동안 장기는 못했고요. 그래서 다시 하기 위해서 태블릿을 하나 샀습니다. 지금 장기하고 카카오톡만 깔아놨는데, 일단은요, 오늘은 샀으니까 앞으로는 또 자주 찾아뵙지 않을까. 역설님 반갑습니다. 양귀마신님, 아쿠나채님, 안녕 또보자님, 옆집 강아지님, 하나포포님, 알파는 고등어님, 각구리님 모두 반갑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 방송이 보니까 제가 95회 방송이거든요. 95회 방송인데, 다시 돌아온 만큼 또 열심히 승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급수는 3단이고요. 승강금 포인트는 73점이네요. 네, 40승 33패. 감 좋을 때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. 95회 방송. 네, 오랜만이니까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시다시피 원악마고요. 3단 대 3단이고, 일단 포지는 귀마 포지이네요. 태블릿으로 바꿨더니 화면이 커서 좋습니다. 제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. 어차피 포싸움인 것 같아서
상을 빼고 말을 올라가는 게좀더 나아 보입니다. 일단은 계속 대만되고 있어서 상해. 하겠습니다. 마가 올라가면 좋을지, 차가 올라가면 좋을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. 상이 네, 날아올 것 같아요. 그래도 지금 오른쪽에 있는 병두 개가 나름 자리를 잘 잡아서
미국이 할래나요? 2점, 5점 차로 벌어졌네요. 상을 뜨게 해야 되겠네요. 어쩔 수 없네요. 저 포고가 상을 먹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, 그죠?
후가 상을 먹는 게. 먹어야 되겠죠. 저상 피곤하죠? 저 벽을 어떻게든 허물어야 되겠네요. 차대를 해야 되겠죠? 상사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.
점수에서 진것 같아요, 이거. 저쪽을 지킬 방법도 없는 것 같고. 기권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판은 쳤습니다. 아, 포진가 치고 저거지. 하니까 좀 깝깝하네요. 아,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48수 만에 졌네요. 아, 초반에. 상대가 포즈는 갖출 때 좀, 흔들었어야 되는데. 그게 못한 게. 너무 쉽게 포즈는 갖추게 내비뒀고요. 저 벽을 허물려면 제가 이런 수로 벽을 허무는데 좀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이런 식으로 좀더 벽을 허물었는데 집중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. 제가 이 판은 아까 두면서 혼자 느꼈을 때 아, 상대방이 너무 수입 포진을 갖추는데 너무 편하게 놔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먹으면 막아 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말을 먹겠다고 오는 게 보였거든요. 이게 좀더 좋은 것 같았어요. 왔을 때 이렇게 치고 나가서 못 먹잖아요, 이제는. 그죠? 아까 여기서는 쪼르르 올리는 수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거 옮기는 것보다. 이렇게 하니까 한 템포 늦어버리는 것 같아요.
이 차가 넘어오면서 제가 중앙에서 다 지금 마와 상에 뺏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교차가 먼저 진입하고 떴을 경우에 마가 갈 데가 없군요. 손해가 많이 난 거죠?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. 여러모로 지금 이렇게 뺏긴 게좀 컸고요, 저한테는. 이것도 지금 저 상이 움직이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. 그래서 포가 제가 길이 막히니까. 그리고 상대 저 차가 저 사선에서 움직이질 않아요. 그게 상당히 피곤했던 건데,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나오겠죠. 뭐 하여튼 저 수가
아니 그냥 이런 사람 어땠을까? 이수가 더 좋았네요. 이렇게 먼저 봤을 때나요? 좋고 말고 한 수가 아니네요. 포로 먹으면 그렇진 않은군요. 그렇구나. 떠졌을 때 쌈으로 먹으면. 여러모로 어쨌건 제가 활용하기에는 저수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결국에는 띄웠는데 저 조를 띄운 게 저는 좀 크게 좀 운신의 폭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지금 궁도가 무덤지기잖아요. 그래서 그게 좀 페인이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저 포로 상을 먹으면 이 조리병이 이 상이 공짜예요, 공짜. 네. 예를 들어서 쓸때 이렇게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. 석 때문에 뭐 이런 수가 있긴 한데 떠버리면 끝이니까. 자꾸 저걸 둬가지고 어차피 중앙에 포를 놓는 거를 포기하는 것도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. 저 상이 되게 거슬렸으니까요. 사장을 무조건 치웠어야 되네요. 전기가 그래도 무한해지니까 중앙에 그거 한 수가 여러모로 조금 제가 생각의 깊이에서 조금 더 딸렸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차례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도 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.
소가 저기 있고 저졸 하나가 움직일 때가 별로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기기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. 네, 첫 번째 경기는 네, 95회 대국은 네, 아쉽게 패배로 마무리됐고요. 96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